안녕하세요. 칼리스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먹고 있는 건강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릴까 해요. 40대가 넘어가면서 건강식품 가짓수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걸 드시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저도 제걸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댓글에 여러분이 드시는 건강식품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강식품은 에버 콜라겐 타임입니다. 친한 쇼호스트 언니가 추천을 해줘서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직 많이 먹어보지는 못하고 한 2주 정도 먹어봤거든요. 3, 4일 정도 됐을 때 피부가 약간 차오르는 듯한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2주 정도 지금 꾸준히 먹었을 때 다른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맨 얼굴로 바깥에 나갈 때 그전보다는 조금 더 봐줄 만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 느낌은 받고 있어요. 콜라겐 형성이 40대가 넘어가면서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채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강식품은 바로 종근당의 락토핏입니다. 거의 TV만 틀면 나오는 상당히 유명한 유산균 제품이죠. 이 브랜드 외에도 다양한 유산균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유산균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정말 편안해지고 좋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이 우리 신체 모든 건강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요. 유산균 제품은 하나 정도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강식품은 모링가를 원료로 한 슈퍼믹스라는 미국 제품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약간 다단계로 판매가 됐던 거였는데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한 5년째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먹어보고 너무 좋았던 게 많아서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피부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이걸 먹은 뒤로는 감기도 한번 제대로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5년 동안 먹고 있는 만큼 뭐 좋은 제품이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링가의 잎, 열매, 씨앗에서 추출해낸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3, 6, 9등 다양한 멀티 비타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강식품은 바로 석류즙이에요. 처음에 광동제약 석류즙을 시작으로 우화로 자연 가득 한사민 이렇게 브랜드를 바꿔가면서 먹어보고 있는데요. 석류즙 한달 정도 먹었을 때 저는 생리도 조금 더 규칙적으로 바뀌고 몸이 되게 좋아지는 걸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한 2년 가까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석류즙이 여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해서요. 혹시 몰라서 매일은 아니고 이틀에 한번 또는 3일에 한 번꼴로 먹고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 코스트코에서 구매하면 좋을 제품 소개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무브프리라는 관절 보호제입니다. 이 보호제는 먹으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쓰여져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PT를 받고 있는데 근육 운동을 하다 보면 관절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먹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운동 후에 무릎이나 허리 같은 데 약간 불편함이 해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먹고 있는 건강식품이 정말 많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추어블 비타민C고요. 이거는 멀티비타민 구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비타민C하고 멀티비타민은 뭐 어디에 어떻게 좋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건강식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상관없이 매달 좀 떨어지지 않게 먹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재 먹고 있는 건강식품들을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걸 드시고 계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몸에 좋은 걸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열심히 운동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